자, 경기 시작했고요. 지금 보이는 진영 빨강색 테란이죠. 삐등삐등 선수 현재 1승 챙긴 모습이죠. 그리고 한시 방향의 니콜라스 선수예요. 다이아 처음 보는 선수네요. 니콜라스. 자, 일단은 성가스를 올려주고 있는 니콜라스네요. 거기 일단은 병영을 먼저 올려준 삐등삐등 선수고요. 한동안 말이 없었더니 다 나갔다. 근데 배가 고픈거 어떻게 먹고는 살아야지. 자, 그럼 더 가스 올라가고 있고, 아까 전에도 어디냐 여기 비밀의 봄에서 태태전이 있었죠. 네. 내 좌측에 있는 누구였냐, 아 기억이 안나냐, 닉네임이 처음 본 닉네임이었어가지고 그날 조커였나? 아닌데 누구였지? 기억이 안나네. 거기서도 태태전이 있었죠. 그때도 여기가 빨강색으로 여기가 파란색이었던 것 같은데. 군수공장이 올라가면서 사령부도 올라가고요. 자, 일단 사신 출발해주고 있는 삐등삐등 선수죠. 그러면서 뒷마당을 선택을 하네요. 삐둥삐둥 선수가 뒷마당 가져갑니다. 일단은 빌드가 굉장히 심하게 갈렸고요. 벤시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신 왔고요. 해병이 반응을 못했어요. 자, 우주공항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있고, 가스 먹네? 봤죠. 자, 사진 보고 일단은 화염차 하나 누르고 그 다음에 기술실을 올릴지 반응을 올리겠던지 하겠죠. 일단은 우주공항이 조금 늦을 수밖에 없죠. 견제를 다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태극 일단은 따라가는 삐등삐등 선수입니다. 올라가고요. 전설 로봇 잡아 주고 사신이 살아서 가네요. 어, 못 갔어. 가는 줄 알았는데 못 갔네요. 비밀번호님 어서 오시고요. 자, 그러면서 벤시, 은폐 벤시 출발합니다. 은폐 벤시 눌러주고 화염차를 반응로, 아가 아니라 우주공항에 반응로를 달았어요. 화염차를 수합할 줄 알았는데 우주공항을 거기다 냅다 짓네요. 그러면서 해병 눌러주고 있고, 화염차 해병 4기.
2대 로봇 떨궈주고, 그리고 나서 뒷마당 가져가는 모습인데, 지금 니콜라스 선수는 아예 정찰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지금 하고 있죠. 말 그대로. 그러면서 뒷마당 가져갔고요. 야, 어둠의 집행관님 고생하셨어요. 자, 은폐 벤시 들어갑니다. 은폐가 아직 안 됐네요. 자, 바이킹이 준비가 두 개가 나와 있어서 일단은 대비를 잘 해줬고요. 포탑까지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간 2벤시, 아, 1벤시 이후에 반가네요. 이 벤시 그냥 2등 못 거둘 수도 있어요. 바이킹 돌아오고 있고, 그 후에 반응로 달아주고요. 해블탱으로 가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네요. 아낌없이 만화를 다 썼어요. 지게 로봇으로 다 잘 바꿔줬고, 그러면서 바이킹 눌러주고 있고, 병영 늘려줬네요. 여기도 병영 늘려주고 있고, 벤시는 정말 정말 돌아서 복귀합니다. 일단은 진출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반까마귀 믿고 지금 출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바이킹 아예 없이 가는 건 좀 힘들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탱크 숫자는 맞춰줬기 때문에 언덕에서 자리만 잘 잡는다면. 일단 올라가기 껄끄럽죠? 시야가 없고, 바이킹 하나 떠나왔군요. 어? 이거 바이킹, 아, 반까마귀 점사당할지도 모르겠는데, 말하자마자 국방이 제대로. 제 타이밍에 일단 국방 잘 깔렸고요. 반까마귀를 살려야 돼요, 반까마귀. 제일 중요한 일이 있어요, 지금. 국방을 까느냐, 못 까느냐. 그래도 일단 바이킹 하나 잡아주고, 어어, 반까마귀 너무 전진해 있어서, 아, 잡혔죠? 굉장히 비싼 유닛이거든요, 반까마귀. 자, 그래도 일단은 바이킹 숫자를 줄여줬네요. 다 줄였죠? 이러면 일단 시야는 있는데 병력이 조금 부족하다 싶네요. 들어가기에는. 벤시도 터졌나요? 벤시 터졌나? 벤시 있네. 자, 이때 지금 무려선 지금 해병 8개 돌려주고 있는데, 해병이 지금 줄어서 이거를 본다면 들어갈만 하거든요. 그쵸? 들어갈만 하죠 지금. 아, 근데 자리를 넓히네요. 그냥 무빙 찍어서 이 탱크 두개 라인 제거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데 충분히. 안 들어가네. 자, 그러면서 일단은 뒷마당 쪽으로 올려선 돌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먼저 비드미드 선수가 가져갔는데 1군 차이가 뭐 그렇게 심하게 나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니콜라스 선수가 1군을 꾸준히 계속 뽑아줬기 때문에 많이 따라왔죠. 자, 일단 뒷마당 견제는 일단은 좋게 들어왔는데, 자, 던진 막기가 조금 더 껄끄러울 수 있는데, 어? 바이킹 왜 던지지? 바이킹 왜 던졌죠? 니콜라스? 아, 여기서 또 컨트롤을 못해주고 있어요. 아, 일꾼 아웃키 잡아주네요. 자, 일단은 저 겔라 해병 8기가 이득을 거뒀죠.
메르테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옛날에도 저 본 적 있으시지 않아요? 나 왜 메르테라는 닉네임은 왜 기억에 남아있지? 자 지금 삐두삐두 선수가 의려선 잘 돌려서 지금 상황 잘 벗어났죠? 그러면서 탱크 쌓여있고 해병도 쌓였고요. 일반에 지금 니콜라 선수는 탱크를 좀 쉬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탱크가 두 개밖에 없는 입장이고 의려선 나가는 경로에다가 해명 일단 하나 정도 대치는 일단 좋네요. 아 근데 이거 병력 엇갈리면은 돌아와야 될지 가야 될지 고민하게 되거든요. 진짜 태워서 드랍을 할 수도 있겠고 지금 뭘 태웠죠? 탱크 태우네. 자 스캔 찍어봤었구요. 자 뒤쪽으로 자리를 잡네요. 오히려 자 이거 먼저 왔지만 먼저 들어가는 건 니콜라스 선수가 되겠네요. 먼저 들어가네요. 자 터렛 제거하고 떨어졌습니다. 서로서로 떨어졌어요. 자 이번에는 뒷마당 견제하는 거 니콜라스 선수거든요. 뒷마당 견제는 자 이거 사령부를 지킬 수 있을지. 자 일꾼이 또 너무 많이 죽었는데요? 삐도삐도 선수가 21기 사령부도 날아가면 이거 다반 나오거든요. 아 사령부 날아갑니다. 이거 그러면 자기도 지금 사령부를 깨야 돼요. 가서 자 탱크 잡아줬고 자신도 저 사령부를 깨야 됩니다. 무조건 깨야 되는 입장이에요. 의료선이 살아있지 않았나요? 의료선 죽었어? 아까 뒤로 뺀 것 같았는데. 자 근데 또 트리플 사령부가 또 지어져 있었고 여기도 사령부 찍고 있었는데 취소했나? 자, 여기 해병 아직 제거 안 됐죠? 자, 사령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많죠 지금 니콜라스 선수가. 아 저 뒤쪽에 있는 탱크 잡으려고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바이킹 해병이 오늘 흘리는 경기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이거 바이킹 왜 저기다 내려. 여기다가 딱 내릴라 한 거거든요. 여기다가 이때 해병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 이때 해병이 빨리 뛰어들어가야죠. 아우 붙었어야 되는데 무빙 찍었었어야 되는데 무빙을 안 찍어서 해병 던지죠. 너무 던지는데요. 아니 해병 이렇게 안 읽고 이 테이크 다 제거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걸 막을 수 없죠. 자신 사령부가 하나가 더 있어도 기병력을 막아야 되는 건데 뒷마당은 정리됐고요. 아 근데 여기 사령부 뛰었네. 야, 삐딩삐딩 선수가 두 경기 잡아가겠네요. 열심히 쓰리 해주고 동선전차까지 들어와서 인프라를 모두 장악했습니다. GG. 다음 누구지? ODD? 잠깐 방금 비밀에 보냈죠? 맞을 거야. 근데 안 해본 맵은 이름을 모르겠어서 삐둥삐둥 알아서 들어오시네. 그룹 가입 안 돼 있으신가? 돼 있으시네.
골드.